자, 영상 잘라서 올려드니까 여기서 잘라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성이고요. 네, 지금 네, 밀리시타 복강 이벤트 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방송 겸 녹화인데 어차피 아무도 안 볼 거 알아요. 그래서 어차피 다시 보기로 그냥 영상만 보실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네, 일단 그냥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 이래저래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가차는 나오랑 미즈키랑 코노미 3명 복각이고요. 제가 지금 개수가 203회 연차를 했는데 나우 하나 나오고 중복 두 개 나오고 시호 통상 얻고 끝났어요. 없어요. 그 뒤로 나온 게 없습니다.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결제하고 질러 봅시다. 결제를 해야 되는데 여긴가? 자, 결제 좀 합시다. 잘 나왔으면 좋겠다. 네, 갑시다. 제가 캠을 굳이 안 켜는 이유는 어차피 캠 켜봐야 손가락 누르는 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갑시죠. 나우를 얻었기 때문에 미즈키나 코노미 중에 하나만 나오면 어차피 천장 뚫으면 다 얻을 수 있거든요. 나와야 돼. 갑시다. 제발 좀 나와주면 안 되겠네. 진짜 부탁하는데. 1번 미즈키가 나온다. 2번 코노미가 나온다. 3번 다 나온다. 선택지 없다. 하... SR 5개 나올 거야. SR 좀 말라. 진짜 그지가 나 진짜. 스킵합시다. 2페어 2페어 가자. 내가 차마 화면을 못 보겠어요. 지금 눈 감고 누르고 있어요. 지금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로. 아, 진짜 금나비만 나오냐 또. 아니야, 미즈키야. 미즈키야. 이걸로 말고 플래티넘 두른 걸로. 30연차 갑니다. 하,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문구도 안 뜨네. 아, 문구도 안 떠. 그지 같대. 순식간에 30연차 흘러갔어요. 하나만 나와자 진짜. 하나만. 하나만 줘. 야, 미즈키야. 코노미야. 미즈키. 너 첫 계정에서 잘 나왔고, 코노미야. 넌 천장 뚫었잖아. 또 천장 뚫게? 코노미야. 너 전 계정에서도 천장 뚫었다. 유리코 천장 뚫고 다음에 네가 바로 천장 뚫었다. 진짜. 바로 한 번만 나오자. 제발. 나오자, 좀. 아니, 문구관 또 있지, 진짜. 아니, 문구관 또. 진짜, 미치겠네. 아, 문구관 뜬다. 망했다, 씨. 망한 것 같다, 씨. 큰일 났다.
결제 한번 더 하죠. 씨, 망할 것 같다, 씨. 안 뜬다.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어요. 미쳤단 말입니다, 지금. 천장이 지금 천장까지 60개 남았거든요? 지금 천장까지 60개 남았거든요, 지금. 왜 안 나오죠? 그지 같네, 진짜. 아, 근데 문구가 안 떠, 지금. 문구조차 안 떠요, 지금. 나와야 되는데. 쓰라 확정 문구 같은 거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나오질 않아, 지금. 나오자, 제발, 진짜. 야, 진짜 천장 뚫을 때까지 하나만 나와라. 천장은 뚫어줄게, 내가. 나오자. 가자. 아니, 저 문구 말고. 아, 미치겠다. 저 문구는 SR이란 말이야. 뭐, SR이 나오긴 하는데, 그냥 거의 SR이에요. 망했다. 천장까지 50개 남았다. 망했다. 망했다. 아씨, 야. 자, 음악 들으면서 합시다, 잠시. 어디 있어? 앨범 좀 들으면서 합시다, 지금. 소리 좀 줄이고 앨범 좀 하나 들을게요. 아니, 앨범 좀 듣자 좀. 컴퓨터도 렉 먹으냐 지금. 컴퓨터야. 아, 몰라, 질러. 가자. 아주 문구 그지 같네, 진짜. 아니, 진짜, 황금알만 나오냐? 야, 이. 야, 진짜. 36개 남았어. 37개 남았어. 전장까지 단 30개. 뮤직키를 바라는 마음으로 음악 하나 들으면서 뽑을게요. 뮤직키야, 놔주면 안 되겠니? この気持ち。あ、チェバイ。勝ちや。あいし。負けたし。ああ、やゆいや、나오는건좋은데。いや、천장까지。단10만원。진짜 망했다. 안 나오면 희망 없는데. 마지막 결제하겠습니다. 마지막 결제입니다. 나오자. 나오는 나왔는데, 아, 둘중 하나만 나오면 돼, 진짜. 미즈키나 코노미 둘중 하나만 나와주면 된다고요. 둘중 하나만 나오면 된다고요, 지금. 제발 하나만 나가라. 아, 미치겠다, 지금. 아, 잠깐만. 아, 긴장돼, 지금. 진짜
나오는 나왔고 미츠키 가자. 아 문구가 지금 저것만 뜨냐? 야 이 문구가 저것만 뜨냐? 쓰알? 미치겠네 진짜. 자 천장까지 단 17개 망했죠? 미치겠다 진짜. 와 진짜 이렇게 쓰알 안 나오는 복각도 처음이다. 가자. 아 진짜 문구 저것만 뜨냐 진짜 미치겠네. 아니 3퍼면은 300번 할 정도면 300년 잘 때까지면 좀 나올 때 됐잖아요. 왜 안 나오냐. 오이 나왔다 진짜. 이게 게임이냐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 씨. 타마키야 미츠키 불러와. 미츠키 불러와. 미츠키 불러오라고. 이쿠야 미츠키 불러와. 제발. 제발. 아 제발 좀 나와주세요. 둘 중 하나만. 아야 코노미야 통상 나오면 어떡해. 야 이 코노미가 아니라고. 와 진짜 코노미는 코노미인데. 당황스럽다 진짜. 스킵합시다. 와 진짜 너무하다. 아, 그냥 마지막 10연차고요. 마지막 10연차인데 마지막 10연차는 뭐 이미 코노미 통상 나왔는데 뭐 통상 기념으로 음악 하나 들읍시다. 어디냐? 가즈야. 네. 아 어이없어서 웃음 나오네. 미치겠네. 가즈야 원기요. 아 문구도 안 떴어. 씨. 아 씨, 문구도 안 떴어. 아 안 나왔어. 미치겠다 진짜. 아 아이 미치키야 너 이거 말 이렇게 진짜 막 정신 나갔다 진짜. 천장 뚫었네. 이 게임입니까 이게? 이 게임이냐고 이게? 네? 이 게임이냐고 지금. 천장 뚫었다고 지금 긁어요. 진짜 너무하다. 300번 할 때까지 나오 하나 나오고. 이게 확률입니까 이게? 거지같은 확률. 씨, 정신 나갔다 진짜. 뭘 얻는 게 나을까요? 봅시다 한번. 아 울린다 울어. 저 덱은 있는데요 이게 나온 김에 뭐 일단 각성이나 하고. 야 진짜 너무하다. 게임 진짜 너무하다. 진짜 너무하다 게임. 이게 게임인가 싶기도 하고 진짜 그만 질러든가 해야지. 아, 짜증나네. 아 진짜 미츠키가 없는데. 미츠키 필요하긴 한데. 네 안녕하세요 가챠가 망했습니다. 짜증나네. 엔젤에서 보컬을 만들면은 일단 덱은 끝나요. 자 엔젤 보컬은 덱을 끝납니다. 코노미를 하면 덱이 끝나고 우선순위로 일단 미즈키가 한정이 필요가 없어요 일단.
한정은 일단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다 갖췄어요. 패스에 이 한정에 이 통상 해서 얘는 조합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코노미를 할까 싶긴 한데 미즈키가 제가 아예 쓰다리 없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또 고민이에요. 미칠 것 같아요. 뭐 그러지? 근데 이것까진 예상 못했는데 정말 예상 못한 시나리오인데 진짜 예상 못했거든요? 저는 원래 우선순위가 쓰알 없는 애를 갖고 가자는 주의이긴 한데 일단 조합을 봅시다. 어차피 이미 망했는데 조합이나 보시죠. 13위는 가시면은 애들이 있는데 페어리테일 조합 다 맞추면은 지금 미즈키가 없어요. 얘만 없어요. 다 있어요.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더 당황스러워요. 다 갖고 있는데 지금 미즈키만 없어요. 그냥 미즈키를 얻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코노미는 통상 있으니까. 근데 한정이 또 없단 말이지. 진짜 그래서 미치겠다는 거지 지금. 고민입니다. 쓰아를 먼저 할지. 지금 쓰아를 할지. 의상이냐 조합이냐. 의상이냐 조합이냐. 진짜 이게 엄청 큰 문제인데 지금. 왜냐면은 아니 얘는 그런데 저 어디 엔젤릭 프레이드에서는 지금 13인 조합 보시면 얘도 없긴 한가? 응?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냐? 없는 애가 빠졌네. 오리지널로 합시다 한번. 있고 한정까지 있고 패스 있고 한정 있고 통상 있고 나칸에 SR 있고 카렌이 없어요. 제가 카렌이 통상이를 안 뽑았어요 일부러. 그 다음에 미야오미야 있고 코노미가 통상을 갖고 있고 세리카가 통상이랑 패스를 갖고 있고 히나타 갖고 있고 타마키 갖고 있고 타마키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없을텐데 지금 프린세스 비 앰비셔스도 아마 조합을 해보면 지금 얘는 어차피 이 조합 필요 없고 맞춰보면은 얘도 없을 건데 누가 한 명이? 내가 지금 누가 없더라 얘가. 아 진짜 누구 뽑냐 미치겠네. 내가 이것까진 예상 못했고. 근데 미즈케가 통상이 나오겠죠? 패스라도 나오면 모르겠는데 미즈케가 이미 한정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통상으로 나올 것 같고 패스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아 진짜 누구를 고를지는 모르겠다. 미치겠다 지금. 미라이는 뭐야 어디 패스 있고 갖고 있고 나오도 이번에 지금 한정이 나왔고 이쿠 갖고 있고 제가 아 얘가 없다. 카나가 없다. 카나가 통상인데 지금 이직 예정이 없고요. 코토아 있고 아리사가 한정이죠. 다음 복학대 예정되어 있습니다. 뽑을 수는 있을까 모르겠고 얘가 에밀리가 없고 없는 게 많아. 미나코는 한정과 통상 다 갖고 있고 노리코도 갖고 있고. 그래서 과연 지금 누굴 뽑는 게 이득일지 모르겠으니 단차를 해봅시다. 할까? 어차피 망했는데? 누굴 뽑고 단차를 해볼까? 단차 할까요 그냥? 어차피 망했는데? 한번 10만원 더 해? 막판 한번 더 할까? 막판 한 번만? 아 진짜 누구 뽑지? 미즈키? 조합은 코노미. 아 저 텍스트 좀 달아놓을게요. 아 진짜 누구 뽑냐 미치겠네 진짜. 원래는 고민할 것도 없는데. 누구냐
코노미냐 미즈키냐? 미즈키? 에스아 의상이 없는 걸 위주로 그냥 미즈키 합시다. 네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됐어. 네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됐어. 내가 바랬던 건쌀 하나 나오고 천장으로 하나 나오는 거였단 말이야. 알고 있니? 내가 바랬던 건 이게 아니라고. 슬프네요. 천장 뚫을 때까지 다못 먹은 건 처음이에요. 아니, 천장까지 온건세 번째인데, 천장까지 못 먹은 건 처음이다. 천장 뚫을 때까지. 저번 복각은 천장 뚫을 때까지 먹었거든요. 270연차쯤인가? 그때 먹었어요. 다 먹었어, 그때. 단차 할까요? 단차 할까요? 지금 멘탈이 부셔질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이고,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혹시 봐주시는 분들 잠시만 기다려 주실래요? 제가 지금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아, 미치게 나오면 멘탈 나갔죠, 지금. 가차 해로워요? 안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망하잖아요. 저 보시고 하지 마세요. 가차는 하면 안 돼요. 통장도 망하고 다 망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은 일단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원래라면. 원래는 이런 게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나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포인트를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잔액이 없어요. 없어요. 다음 달 봐야 돼요. 지금 다음 달 요금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건데. 마지막 10연차만 해봅시다. 딱 10연차 할 돈만 남았네요. 이용권별 선결제. 제가 딴건 못하겠고요. 딱 10연차만 해볼게요. 어차피 남은 돈도 10연차고. 10연차만 딱 해보고 그냥 마무리 딱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아, 근데 정말 불안한 건 진짜 코노미 안 나오고 미즈키가 튀어나올 것 같다는 게 가장 지금 워스트 시나리오를. 봐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지금 이거 하면서 이제 영상 찍어서 몇 개 올리겠어요. 아, 미치겠네 진짜. 2650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결제하고 올게요. 최악입니다 지금. 그리고 어차피 남은 금액 그냥 제가 마무리로 한번 불태우겠습니다. 아니, 불태우는 건 오늘 안 불태우고요. 어차피 지금 망한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나머지 금액은 조용히 긁겠습니다. 나머지 단차는 그냥 저 혼자 하는 걸로. 더 했다간 진짜 망해. 갑시다. 마지막 10연차입니다. 진짜 마지막 10연차. 오늘 여거하고 끝난 거예요. 가차는 끝입니다. 와, 근데 진짜 느끼는 건데요. 진짜 지금 느낌인데 미지케 나올 것 같아. 되게 불안해요. 미지케 나올 것 같아. 나오지도 않네요. 저 문구 반반이거든요? 안 나온 것 같은데? 오야! 씨.
이걸 시나리오가? 아, 되게 무발해. 미치겠다, 씨. 에, 로딩이 일단. 진짜, 씨. 미치겠다, 씨. 아, 제발. 야, 제발 최악의 시나리오만 아니게 해주세요. 아, 나 눈 감았어, 지금. 나 눈 감았어. 누구냐? 누구냐? 눈 뜹니다. 지금 뜹니다. 뜰게요. 하나, 둘, 셋! 아, 미키 프로듀서. 안녕, 미키야. 제가 미키 프로듀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 미키 프로듀서인 거. 엔젤은 엔젤인데. 아, 진짜 코노미 지금 쓰알 안 나오면 언제 먹냐. 아, 진짜. 코노미 쓰알의 이력을 알려드릴게요. 뭐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계정에서 천장을 뚫었고요. 두 번째 계정에선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존재를 숨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정신 나간 게임. 리얼 정신 나간 게임. 나 뭐하죠? 이건 캬차망한 김에 밀린 할까요? 네, 일단 가차 영상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제 이거 보고 가차 하시는 분들은 꼭 복각 성공하세요. 아니다, 그냥 하지 마.